다낭 한식장에서 맛집을 찾으신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한시장을 구경하다가 출출하시다면 한시장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다낭 한시장 맛집 코바 쌀국수. 1, 2층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 빵빵한 시원한 맛집이랍니다. 첫 번째로 시킨 메뉴는 코코넛 볶음밥. 베트남은 볶음밥이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이 나온 고기 꼬치도 달짝지근하게 맛있었고, 코코넛 과육은 잊지 말고 드세요. 아이도 맛있게 먹는 다낭 한시장 맛집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빠질 수 없는 쌀국수 주문했어요. 허브잎들을 종류별로 다 넣어주고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또 다른 깊은 맛의 쌀국수. 역시 쌀국수는 본토에서 먹어야 하나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새우도 주문했어요. 반새우는 베트남식 싸먹는 부침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월남쌈에 갖가지 재료들을 올려 소스에 싸먹는 음식이랍니다. 다낭 한시장 맛집을 찾으신다면 코바 쌀국수 한번 방문해 보세요.